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두 아들 누가 큰 아들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내가 설교를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할 권한을 받았느냐 하고 따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혹은 율법가로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하는 설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은 목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은 각 교파와 교단 산하에 있는 총회나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준한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 안수증이 없이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단지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나 집사, 장로도 가능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자가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고발당하거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설교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아내지는 못하지만 도대체 당신이 하는 설교가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도 아닌 주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며 권위를 높여주고 교회 강대상의 맨 윗 강단은 당회장이나 목사의 자격을 가진 자들만 설 수 있고 목사가 아닌 전도사들이나 집사 또는 형신도들은 아랫강단, 소강단에서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을 받았고 유대 공회에서도 직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데 너는 있느냐 하는 과시욕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만약에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무랐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라고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판이 무섭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은 We cannot tell.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대답을 했다가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몰라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딴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대화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왜 잘하시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숨기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정곡을 찔러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꼭 맞는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권력자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서 문을 띄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하고 문을 떼신 그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큰아들이 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에게 역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이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대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의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나쁜 아들이지만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세리나 창녀를 뭐처럼 생각했습니까? 개나 돼지 또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의롭게 될 것이고 너희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헬라어 본문과 한글 개역본 번역이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어서 번역이 됐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첫째가 싫어요 그랬다가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가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와 한글 개역본 성경에서 번역된 두 아들의 비유가 거꾸로 됐다 그 말이죠. 첫째와 둘째의 대화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왜 원문의 내용과 한글 번역 성경이 반대일까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이 번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원문에서는 큰 아들이 처음에 거역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했고, 그런데 한글 개정 개역에서는 큰 아들이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글 개역 성경은 원문과 배치되는 번역을 했을까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는 원문과 일치하는데,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국어 성경도 역시 원문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 개정 개역판에서는 이 구절을 원문과 같이 다시 바로잡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큰아들은 율법을 따르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세리나 창녀, 이방인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에게 아버지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싫다,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싫다 그랬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열심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즉 세리와 창기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법과 그리고 죄악을 범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아들, 장자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첫 번째 아들, 장자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장자여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창기 세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는 탈무드법,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자의 순서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진짜 장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장자다. 유대인이라든지 어떤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또 세리, 창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정말 장자가 된다. 하늘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장자였을지라도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주장하고 장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장자가 아니고 둘째다, 차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자, 장자가 아닌 차자는 실패자요, 지배당하는 자요, 결국 버림받는 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주로 어울리셨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화를 냈고 모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장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왕성하게 부흥시키는데 힘을 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저주의 말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 사회의 위계질서를 깨뜨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장자는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장자다. 예수님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장자권, 특히 야곱의 장자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하찮게 여겼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자권을 천국 시민권이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가가 되어서 패권을 쥔 패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예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법이나 안식일법, 장로들의 유전이나 랍비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실상 우리가 믿음의 장자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혹은 유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부르셔서 장자라고 하셨는가? 그들은 처음에 장자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아니오 하는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니오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장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장자를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신적 장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장자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직 모세율법을 변개한 탈무드법과 자의적으로 만든 안식일법, 할례의식을 통해서 선민의식과 특권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던지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겠나이다. 아주 마른 철석같이 말을 잘했죠. 그래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혈통적 우월감으로 그 당시 이방인이나 세리, 창기를 개처럼 취급하며 상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나 세례 창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셨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유대인들을 불순종하는 아들로 치부하고 저주받을 세례와 창기를 하나님의 나라 장자로 대우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 창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장자로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법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에서 받아낸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둘째가 옳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자기 입으로 시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한 말로 자기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승자박이라 합니다.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보다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세례와 창기들이 더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장자가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고의 말씀은 너희도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세례 요한의 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시 테리나 이방인들, 세리나 창기 이방인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아브라함도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세리나 창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모세의 후계자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지만 신실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진지하고 숙연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하고 신실한 바리새인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증거인 것입니다.